King of the red trunks. Lomachenko, the blue, yellow, and white trunks. Martinez, the champ.좋지 않고 좀 뭔가 좀 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스크 쓰고 하니까 엄청 힘들어요. 아 진짜 오늘 마스크 쓰고 밑에 대고 막 움직이는데 마스크 한 두 개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마스크 좀 지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통신비 2만 원이 아니라 그냥 1인당 그냥 모든 뭐야 국민들에게 그냥 마스크 그냥 2만 원씩 그냥 지원해주는 게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부가적인 설명은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포지션 싸움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론 스텝도 중요하고 때리는 것도 중요하고 피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에게 포지션 싸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복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복싱 선수들이 왜 자꾸 빙글빙글 돌지? 그러는데 그 다리 싸움 그 내 다리를 내가 중요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쓸 수 있는 포지션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다리를 보면서 잡을 수는 없죠. 그렇죠? 어떤 느낌 그리고 나의 예측 그리고 내가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그 이제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 싸움을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사우스포가 되겠습니다. 사우스포가 되고, 상대방은 오소독수가 되는 거죠. 됐을 때, 사우스포가 오소독수를 잡는 포지션 싸움을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시고요. 오소독수가 사우스포한테 이 포지션 싸움에 어떻게 하면 안 잡힐 수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우스포가 어떻게 하면 오소독수 다리를 잡아서 내 포지션에 들어와서 공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요거를 잘 보시면 또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아 이렇게 포지션 싸움을 해야지 내가 내 시합, 내 느낌대로 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 미트보다는 제가 그냥 저희 코치랑 좀 맞춰봐서 이런 식으로 포지션 싸움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션을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어설프라도 잘 보시고요. 이 포지션 싸움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십시오. 제가 또 준비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우스포와 오소독스 포지션 싸움을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눈여겨보시라고 하면요. 다리 스텝 다리를 사우스포가 오소독스를 어떻게 잡는지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소독스가 사우스포한테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물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사우스포가 오소독스를 잡는 영상이지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오소독스가 사우스포를 빠져나가는 이 스텝을 또 잡는 연습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영상 또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 드릴 테니까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제가 사우스포입니다. 자, 이따가 상대방이 오른발로 가죠. 오른발로. 이따가 오른발로 가면은 오른발이 오소독스가 사우스포 다리 잡으려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빨리 잡아야지. 내 포지션이 되니까. 자, 이걸 빨리 해드릴게요. 자, 하나. 두, 또 오늘 빠지면 잡아서 잡아서 빨리 빠진다 빨아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좀 빨리 내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갈 때 다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시 잡으려고 들어갔다가 오소독스가 빠져나갔을 때 다시 잡는 이 스텝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좀 갈게요. 그러니까 자 이제 왼쪽으로 갈까? 자, 하나 잡죠. 그래도 오른쪽 간다. 하나 두 빠지고 들어가봐요. 빠질 때 다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들어왔는데 들어와
이쪽 빨리 나간다. 나갔을 때 다시 잡아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았으면 내 다리가 잡혀 있는 건데, 이렇게 돌았을 때 내가 잡혀 있는 건데 빨리 잡아야 돼. 이렇게 쓱 하고 잡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싱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앞선 사람 이렇게 빙글도 돌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우스퍼랑 오소옥스는 돌 수는 없지만 내 만약에 같이 오소옥스에요 돌죠. 이렇게 그냥 돈단 말이야. 이렇게 돌죠. 이렇게 이게 왜 이게 다리 포지션에서 많이 돼요. 다리 부는 거예요. 다리 부는 이 다리 싸움 한국에서 자 보이죠. 다시 사우스퍼 천천히 잡으러 오고 다시 잡으러 오고 나갔을 때 잡으러 와서 도망갔을 때 도망가서 다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잡아와서 다시 잡아야 돼. 알았죠? 바로바로 잡고 그래야 내가 잡았을 때 포지션이 딱 좋을 때 알아두면 스트레스 나가든가 라이팅 나가든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짧게 예, 포지션 싸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아예 마스크 쓰니까 숨이 차네요. 자 오늘 포지션 싸움 잘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요. 포지션 싸움 사우스퍼가 오소독스에 대해서 어떻게 포지션 싸움을 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잘 보시고 연습 많이 하시면 또 이런 어떤 좋은 영상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스파링을 또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오소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마스크 꼭 PD 쓰고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